자, 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응용 패턴입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가 수능에서 보면은 가장 쉬운 단어, value라는 영어 단어, name value 할때 value. 이 영어 단어는 다 많이 알 거예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자, 이걸 알고 가는 거야. 근데 수능에서 어떻게 또 확장이 됐느냐? 접두어 접미어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valuable이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얘는 뭐냐면, valuable. 뜻이 뭐야? 시작.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뭘까요? less가 없는 이죠. 얘는 가치 없는 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invalua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 요 패턴의 in이 접두어가 모든 접두어는 내가 반대나 강조가 된다고 그랬지?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반대가 있잖아. 이건 강조야. 너무나 가치 있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강조. 너무나 가치 있는. 이걸 약간 의역하면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소중한. 됐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석상. Invaluable.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소중한. 자, 여기가 기본 1단계입니다. 자, 확인해봐요. 가치 있는, 가치 없는, 가치가 너무 있어. 가치가 너무 있는. 소중한. 됐죠? 자, 이게 1단계야. 확인해 보시고. 자, 2단계 들어갑니다. 자, 또 변수가 나왔네요. 이거의 2단계는 뭐냐면 얘가 명사로 아니라 동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얘가 영어로 뭐냐면 가치가 있다? 소중히 여기다. 넌 가치가 있어. 소중히 여기다. 넌 가치가 있어. 소중히 여기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Evaluate라는 영어, AT가 동사입니다. 얘는 영어로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약간 콩글리시 섞어서 이걸 외울 때 한국말로 통번역할 때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시작.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얘는 뭐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소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씩 틀리는 거예요. 자, 밸류가 영어로 뭐 해야 돼? 시작. 넌 가치가 있어. 소중히 여기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100%.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얘는 D가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단어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죠? 미필중 시간에 down 또는 not. 마이너스 표시. 얘는 영어로 뭡니까? 시작. 평가 절하하다. 그건 가치가 없다. 됐습니까? 평가 절하하다, 가치가 없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평가 절하하다, 가치가 없다. 시작.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평가 절하하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평가 절하하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평가 절하하다. 자, value. 뭐라고? 소중히 여기다. 그럼 넌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 평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무시하다, 없이 여기다, 평가 절하하다,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요. 통번역에서는. 자, 이제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 자, 뭐야? 자, 얘가 value야.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d가 들어가서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됐습니까? 얘는 유효한. 유효한이란 말이 고급스럽죠. 철자가 변화되고 철자가 늘어나면 한국말 고급스럽게. 유효한.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ID가 형용사가 된다고. 유효한. ID가 형용사 대표용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vivid. 이런 거. 형용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뭐야?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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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alid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집중. 가치. 가치가 있다고. 자, 입증하다. 됐습니까? 또는 뭐냐? 증명하다. 자, 가치가 있다고 입증하다.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 다 봐봐. 얘는 영어로 뭐시다? 평가하다. 입증하다. 어떤 게 고급스럽죠? 요게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단어를 먼저 배운다면 얘보다는, 아, 얘보다는 얘를 먼저 배우죠. 평가해, 평가해. 입증해. 좀 고급스러워.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는 뭘까요? 예.
얘는 반이옵니다. 해봐. 얘가 영어로 뭐냐면 쟤는 가치가 없어. 잘 봐. 무효화하다예요. 무효화하다. 아까 유효화의 반대만 무효화하다.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무효화하다니까 얘도 그러면은 유효화하다는 없습니까? 있지요. 유효하다가 있습니다.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해석을 많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가치가 있다고 입증하다. 가치가 있다고 입증하다. 가치가 있다고 입증하다. 증명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넌 가치가 없어. 유효화의 반대만 무효화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어를 빼볼게요. 얘가 value입니다. 앞뒤가 바뀐 것 뿐이에요. 바뀐 것 뿐이에요. 얘는 영어로 뭐야? 강조. 야, 김동영 아직 가치가 있어. 메가에서. 이용 가능한. 이용, 이용. 유용한. 야, 가치가 있어. 야, 이용 가능해.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그럼 얘가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 건 널리 퍼지다. 잘 봐.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하다. 다시 한번 시작.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 만연하는, 유행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우세한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럼 봐봐. 얘를 빼고 나서 또 이렇게 변했죠. 이 단어가 이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value, 가치가. 그럼 얘도 무슨 뜻이 있어야 돼? 시작.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한이라는 뜻이 있으나 얘는 뭐로 많이 쓰여요? 만연하고 유행한으로 많이 쓰여요. 만연하는 그는 뭐가 돼? 유행하는으로 많이 쓰여. 얘는 우세한으로 많이 쓰이고 수능에서. 자, 일단 PD님 한번 잡아주세요. 필기로 하나, 둘, 셋. (목소리) 자, 반복 한번 해볼게요. value, 가치. 이거 시작하는 거야. 가치 있는, 가치 없는 건 쉬워. invaluable 하면 가치 없는 게 아니야. 너무나 가치 있는 소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소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건 소중한. 근데 소중한이라 한국말 표현이 있어. 소중한. 2단계 들어갑니다. value란 영어 단어가 뭐라고 한다? 가치. 동사로 쓰면 소중히 여기다. 하나, 둘, 셋.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됐죠? validate가 뭐라고 한다? 시작. 평가하다. 평가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D가 들어가서 시작. 평가절하하다. 또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또는 뭐야?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을 무시하다. 없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한 말을 적지 않았어. 다양하게. 하여튼간 저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3단계 들어갑니다. 자, 가치라는 단어요. 제 가치 있어. 뜻이 뭐야? 시작. 유효해. 유효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Validate, 유효한. 그럼 봐봐. Validate는 유효히 여기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뭐로 쓰여? 가치가 있다고? 뭐야? 시작.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래서 뭐야? 시작. 입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시작. 가치가, 난 가치가 있어라고 입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Validate. 그럼 invalidate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시작. 증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시작. 유효한의 반대말 무효화하다. 얘 무효화하다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요. 무효화하다. 다시 한번 얘가 중요해. 무효화하다. 무효화하다. 확인해 보시고. 됐죠? 옆으로 갑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어. 야, 가치가 있으니까 김동영 가치가 이용 가능. available.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 야, 김동영 가치가 있어. 이용 가능한. 시작.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하나, 둘, 셋, 넷.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동그랗지? 이용 가능한, 이용, 용, 유용, 요거 기억하시면 available, 동그랗지?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이용 가능한, 유용한. 자, 가치가 있는 게 앞으로 뭐가 돼? 이게 앞이니까 앞으로 퍼지는 거야.
시작.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하다.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유행하다, 우세하다. 그래, prevailing 하면 뭐로 많이 압도, 만연하고 유행하는 이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순응해서 우세한으로 써. prevailing 하면 우세한. 그다음 prevalent의 뜻은 뭐라고 한다? 시작. 유행하는, 만연한다, 널리 퍼진으로 많이 쓰이고, 많이 쓰이는 걸 순응해서 내가 탁 잡아주는 거. 알겠지? 한 번 더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자, value,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얘 뭐라고 한다? 시작.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얘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거니까 뭐로 바꾼다? 하나, 둘, 셋. 소중한. 옆으로 갑니다. 자, 얘가 이제 뭐로 쓰였다? 동사로 쓰였다. 그럴 경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소중한. 시작.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가치가 있다고 뭐 하다? 시작.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다. 얘는 뭐가 돼? 시작. 가치가 없다, 평가 절하다, 무시하다. 이렇게 사람을 다운시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value가 영어로 가치. 가치가 있어. 유효한. 유효한. validate의 뜻은 뭐야? 유효하다라는 뜻이 있으나 거의 안 쓰이고, 가치가 있다고 입증하다,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다.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지. 자, in이 들어갔어. 뭐가 돼? 요거의 반의어로 쓰인다고 그랬어. 뜻이 뭐야? 유효한의 반대말, 무효하다로 압도적으로 쓰인다. 무효하다. 이응 들어가 있네. 이응 생각해. 이용 가능한,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게 앞으로 뭐가 돼? 유행하다,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 우세하다. 근데 prevailing 하면 뭐가 돼? 우세한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 꼭 기억하자. 이거 되게 많이 나와. prevailing, 우세한. 얘는 뭐야? 널리 퍼지고, 만연하고, 유행하는으로 많이 쓰이고요. prevailing, 우세한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우세한. 좋았던.